집에서 아니야 이렇게 컬든 정리를 하실 때 어디다 갖다 놓으면 예쁜가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요. 남아있는 컬들을 최대한 육빈도요 다 꽁꽁 꽂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톡톡톡 막 건드려만 주세요. 볼륨 굉장히 많이 줬어요. 다 집어 넣어버리시면 만들어 놓은 토대까지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신 거 그대로 마무리를 하셔서 사이드 쪽에서 들어가 있는 포인트, 앞머리 남아있는 꼬랑지 포인트, 요거 될까요? 요거 뻥키 요거 될까요? 네. 백홈을 통해서 나무 컬링들도 같이 정리가 되시게끔 육빈하고 주세요. 마무리하시면 앞에서 보셨을 때의 느낌, 정리됐을 때의 느낌, 연결되는 느낌, 마무리 정리고 잘 잡아주시면 정도 선정리 하셨을 때의 느낌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언밸런스 포인트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감을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실 때 적당하게 양쪽을 다 잡으실 때는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한쪽 방향에 볼륨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혼주분들 원하시는 만큼의 높이 굉장하죠? 굉장하죠? 네. 자, 혼주 스타일링이, 혼주 스타일 아직 내가 혼주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 아직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봤을 때 예쁜 포인트보다는요, 혼주분들은 혼주한테 혼주 스타일링이, 본인이 하셨던 스타일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엄마한테 좀 가까운, 엄마가 좀 어울리는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라인으로 잡아주신 포인트가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깔끔하게 결 정리를 통해서 머리의 마무리감 밀착 다 시켜주시고, 잡았던 볼륨감, 앞머리 라인에서 고데기 들어갔던 거, 뿌리 살렸던 거, 그 다음에 털 만들어 놓은 거를 고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네. 컬링들은 다 잘 하세요. 털 들어가 있는 라인을 그 들어가 있는 라인으로 그대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팅 해놓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되게 좋아해요. 세팅만 말아놓으면 괜찮지가 머리를 손 이렇게 잡아. 이거 이렇게 달래. 그러면 세팅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라인 굉장히 예쁘잖아. 여기다 핀만 꽂았으면 완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머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머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건 왜냐면 그 상태의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 그 라인에서요. 고정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머리 다 만들어놓고 고정할 때 죄다 땡겨버리는 그 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때. 그래서 연출을 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정리를 깨끗하게 할 건지, 하나하나 다 살릴 건지, 그 느낌을 충분히 다 만들어주시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스타일링을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혼주 뭐 별거 아니에요. 이빨이 살려주시면 돼요. 네. 엄마한테 더 살릴까 하시면서 꼬리 빌 수가 없고, 거울 보시면서 네. 됐나요? 수업하실 때까지 살려주셔서 머리에 볼륨감을 최대한으로 높여주시고요. 또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또 나중에 또 죽여달라고 해요. 죽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품 죽여서 실패하라고 딱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살리시는 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푸는 게 더 쉬워. 살리는 게 더 어려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풀었을 때 죽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래서 혼주 어떤 화려한 스타일링의 라인을 잡으신 스타일링이 어디가 되신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모델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비어있는 자리는 뭐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자리 그대로 지정석 하겠습니다. 지정석. 네,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20분 후에 11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을 해서는요, 이렇게 컬들 정리를 하실 때 어디다 갖다 놓으면 예쁜가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요. 남아있는 컬들을 최대한 육빈도요 다 꽁꽁 꽂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톡톡톡 막 건드려만 주세요. 볼륨 굉장히 많이 줬어요. 다 집어 넣어버리시면 만들어 놓은 토대까지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신 거 그대로 마무리를 하셔서 사이드 쪽에서 들어가 있는 포인트, 앞머리 남아있는 꼬랑지 포인트, 요거 될까요? 요거 뻥키 요거 될까요? 네. 백홈을 통해서 나무 컬링들도 같이 정리가 되시게끔 육빈하고 주세요. 마무리하시면 앞에서 보셨을 때의 느낌, 정리됐을 때의 느낌, 연결되는 느낌, 마무리 정리고 잘 잡아주시면 정도 선정리 하셨을 때의 느낌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언밸런스 포인트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감을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실 때 적당하게 양쪽을 다 잡으실 때는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한쪽 방향에 볼륨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혼주분들 원하시는 만큼의 높이 굉장하죠? 굉장하죠? 네. 자, 혼주 스타일링이, 혼주 스타일 아직 내가 혼주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 아직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봤을 때 예쁜 포인트보다는요, 혼주분들은 혼주한테 혼주 스타일링이, 본인이 하셨던 스타일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엄마한테 좀 가까운, 엄마가 좀 어울리는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라인으로 잡아주신 포인트가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깔끔하게 결 정리를 통해서 머리의 마무리감 매첨 다 시켜주시고, 잡았던 볼륨감, 앞머리 라인에서 고데기 들어갔던 거, 뿌리 살렸던 거, 그 다음에 컬 만들어 놓은 거를 고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네. 컬링들은 다 잘 하세요. 컬 들어가 있는 라인은 그 컬 들어가 있는 라인으로 그대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되게 좋아해요. 세팅만 말아놓으면 또 괜히 지가 머리를 손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달래. 그러면 세팅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라인 굉장히 예쁘잖아. 여기다 핀만 꽂았으면 완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머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머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왜냐면 그 상태의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 그 라인에서요. 고정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머리 다 만들어놓고 고정할 때 쟤다 땡겨버리 니까 그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연출을 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정리를 깨끗하게 할 건지, 하나하나 다 살릴 건지, 그 느낌을 충분히 다 만들어 주시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스타일링을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혼주 뭐 별거 아니에요. 이빨 살려주시면 돼요. 네, 엄마한테 더 살릴까 하시면서 꼬리빗을 놓고 거울 보시면서, 네, 됐나요? 수업하실 때까지 살려주셔서 머리의 볼륨감을 최대한으로 높여주시고요. 또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또 나중에 또 죽여달라고 해요. 죽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죽여서 실패하면 딱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살리시는 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푸는 게 더 쉬워. 살리는 게 더 어려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풀었을 때 죽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래서 혼주 어떤 화려한 스타일링의 라인을 잡으신 스타일링이 머리가 되신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모델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비어있는 자리는 뭐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자리 그대로 지정석 하겠습니다. 지정석. 네,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20분 후에 11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